김영윤 TV입니다. 총선을 38일 앞둔 오늘은 3월 3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이준석입니다. 인간이길 포기한 지구인이죠. 이 지구인이 지구를 떠난다더니 화성에 간답니다. 화성요. 화성이 미래가 가득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맞죠? 100만 인구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 화성에 살고 계시는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미래 가득한 곳이죠. 그러나 너에게만큼은 미래가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27일에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남부 첨단벨트 총선 전략을 발표하면서 동탄 분구를 전제로 화성을에 출마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역구 쇼핑하다가 6, 7군데 뒤적뒤적 거리다가 그나마 가능성을 보지 않았나라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탄 맘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뭐요? 무슨 이유로? 알고 있어요? 라는 질문들이 많았고요. 뭔 접점이 있어서 이곳에 온다는 말인가요? 라는 물음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요. 전국이 험지다 보니까 갈 곳 없고 그래도 가능성을 조금 봤다. 그래서 니네들 지역구에 간다라고 한 것 같아. 라고 제가 카톡을 보냈는데요. 아무리 뒤져봐도 이유는 없는 듯 합니다. 용인 갑에 도전하는 양양자 원내대표와 화성을에서 재선을 한 이원욱 의원, 그 이원욱 의원이랑 같이 댕기면서 좀 색깔 잠바 입고 좀 뒤적뒤적 거리겠다, 덩어리 좀 있는 것 같이 이러면서 반도체 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가진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먼지 같은 존재가 덩어리 좀 뭉쳐봐야지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2억 넘는 돈으로 정치평론가에게 컨설팅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돈이 아깝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요. 서울은요 한석이 줄고요. 경기 인천이 한석이 늘면서 각각 지금 경기 화성이 4개의 지역구로 만들어졌습니다. 곧 100만을 보고 있는 신도시죠. 원래 화성을에 이원욱이 화성정으로 가고요. 그 이원욱의 화성을 자리에 이준석이 간다는 거죠. 현재 민주당에서는요. 전 현대자동차 사장 공용운이 공천된 상태고요. 국민의힘은요. 당 영입인재인 한정민 삼성전자 DS 부분 연구원이 공천을 신청했지만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서 공천 확정이 되지 않은 지역구입니다. 보수의 당대표를 했다는 이준석이요. 새로운 미래 간판을 달고 출마를 선언한 겁니다. 참으로 모양은 우습다. 김종인 공간위원장이 언론 매체에서 심심찮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뺏지 못 달면 준석이는 정치 그만둬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번 판이 마지막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화성을이 당선 이력을 보면요. 이원욱이 64.53%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여기에 민주당 간판 역할이 6할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뭐 이원욱의 개인의 정치 능력도 있지만 역량도 있고 뭐 지역 국민들의 사랑을 받은 지지도도 있지만 민주당이라는 간판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민주당세가 가장 강한 곳이니까요. 보수의 당대표를 한 사람이 이원욱의 후광을 입고 좌파 후광을 등에 업고 출마를 해서 그만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그게 전략이라고 하지만 글쎄요. 저는 쉽지도 않고 선거비 보존이나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15%면 선거비 보존이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저는 10%도 못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말처럼 20대, 40대가 많습니다. 평균 나이가 38세에서 조금 더 떨어져서 34세로 매우 젊은 도시죠. 맞는데 재정 자립도가 전국 1위입니다. 또 지역 내 총 생산도도 전국 1위입니다. 그 말을 좀 생각해보면요. 대부분 직장 근무자 또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 땀 흘리면서 일하는 젊은 세대들이라는 말이죠.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처럼 입만으로 먹고 살고 성상납 받고 이런 거에 굉장히 거부감 있는 세대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화성시 동탄은요. 삼성 반도체 및 삼성 전자 패밀리들이 거주하는 엘리트 지역입니다. 동탄 맘들의 그 교육열 상당합니다. 근처 가지도 못할 정도로 뜨거워요.
그런 사람들이 이준석의 학력 사기 대부분 알고 있죠. 하버드 학력 사기에 보조금 6억 6천만 원 슈킹 이런 게 용납이 가능할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젊은 세대들은요.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매우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이준석 본인의 시각으로 지금 동탄을 재단을 하고 만만하게 본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화성이요. 아동 인구가 전국 1위. 그 말은 주부층이 있다고 여성이 있다는 거죠. 무시하면 안 되죠. 왜? 새로운 미래에는요. 주부층의 0% 지지율, 여성의 0% 지지율이 있기 때문이죠. 이준석이 과연 어떤 셈법으로 동탄을 픽한 건지 어떤 부분의 가능성을 보고 가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는데요. 벌써부터 동탄 지역의 커뮤니가 난리가 났습니다. 젠더 갈라치기를 해왔던 이준석이 친자 확인 의무화를 동탄 신도시의 1호 공약으로 하나요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 이게 어떤 내용이냐고 보면요. 이준석의 정책적 견해를 영상에 담아 올리는 유튜브 채널에서 친자 확인 의무화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채널에서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배아리로 낳은 자식에게 본인의 유전자가 들어있다는 것이 확실한 여성들은 남성들이 의심하기 때문에 친자 확인을 하자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라는 도라의 발언을 했죠. 최근 여성계 쪽에서 먼저 유전자 검사 의무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여성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결혼한 나의 배우자가 배아리로 낳았다. 그래 배아리가 아니죠. 출산의 고통을 안고 낳은 내 자식, 우리의 자식을 두고 친자 확인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부부의 믿음과 신뢰는 깨집니다. 그건데 그 부부의 믿음, 신뢰를 더 넘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이것을 정책으로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준석이 과연 이 동탄 맘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벌써부터 커뮤니가 난리가 나 있는데요. 이준석이 다양한 사례를 면밀히 분석했다며 꺼내든 친자 확인 의무화 도입은요. 출생 직후에 신생아와 부모 사이의 유전자 일치 검사를 강제하자는 겁니다. 사실상 여성의 외도를 전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히자. 일부 남측 커뮤니에서 나오는 말들을 가지고 이것을 정책으로 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재조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이 있어서 이게 재조명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이준석에 대한 비호감을 전제로 이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꼴보기 싫으니까 지가 예전에 했던 말들, 이런 말들 그냥 올라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영상의 6분 6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이 배아리에서 낳은 자식에 대해서 본인의 유전자는 확실히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걸 확실하니까 그리고 남성들이 이제 의심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하지 않느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참 모질이 청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혼을 안 했다. 스스로 땀 흘려 일해본 적 없고 가정 하나 못 꾸린 놈이 네가 뭘 하겠나 라는 어르신의 말씀처럼 이준석이 왜 이렇게 모질이 발언을 하는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댓글은 보통 이런 수준입니다. 조금 강한 부분은 덜어냈고요. 늘 누군가와 싸우고 싶은 사람인 듯 하다. 이준석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탄 맘들이 불륜이 많은가 봐. 친자 의무 확인이라 동탄은 불륜 엄마, 아빠들 천지라는 거냐? 기분 나쁘다. 이 공약은 도대체 누굴 위한 공약인가? 라는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준석이 이렇게 말했죠. 보수의 무덤 같은 곳이지만 적어도 가장 젊은 도시라서 내가 할 일이 많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넌 보수도 아니고요. 한 번도 땀 흘려 일해본 적이 없는 하버드 학력 사기 고졸 마삼이죠. 주부 지지층 0%, 여성 지지율 0%, 아동 인구 전국 1위 화성입니다. 동탄 맘들이 술렁이고 있네요. 문을 빕니다. 김영인 TV였습니다.